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열대식물 체험하우스에 아보카도 씨앗들을 많이 심어줬는데요. 발아되어 자라는 성장 모습이 조금씩 틀려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보카도 새싹은 씨앗 발아한 지 2주가 되어가는 면목으로 씨앗을 땅에 심어주고 발아까지 2개월 정도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총 5주의 아보카도 새싹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 옆에 발아하여 3주가 되어가는 아보카도 묘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4주가 되어가는 묘목으로 잎도 많아지고 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씨앗 발아한 다른 아보카도 묘목들도 보이고요. 뒤에 있는 묘목은 8주가 되어가는 묘목들입니다. 잎들도 커지고 풍성해져 있지만 아직 어린 묘목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 묘목도 발아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묘목으로 잎의 모양이나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도 짙은 색, 옅은 녹색으로 두 가지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은 발아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묘목으로 한 목대에 5개의 가지가 나와 양옆으로 넓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씨앗 발아한 2주부터 2년생까지의 아보카도 묘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씨앗들이 발아되고 아보카도가 크게 자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